안녕하세요. 이번에 동덕여자대학교 미디어 디자인과에 합격한 김지유입니다. 입시하면서 힘들었던 점들을 이제 다 보상받는 느낌이어서 좋았고, 드디어 대학에 가서 내가 원하는 거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기뻤던 것 같습니다. 긴장을 해서 그런지 비교적 시험장 분위기는 조용했고, 다들 이제 시험 준비를 하느라 바빴던 것 같습니다. 먼저 문제가 두루마리 휴지랑 볼펜 스프링이 나왔는데요. 저는 일단 화면의 흐름에 맞게 사물을 배치하고 소재의 물적 특성, 두루마리 휴지면 부드러운 특성, 그 다음에 볼펜 스프링이면 단단한 특성을 대비를 줘서 표현하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연관성 없는 두 소재 간의 연관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 남는 수업은 영상 수업이나 카톡 수업인데요. 먼저 영상 수업은 담임 선생님께서 합격자, 수상작, 수업작들을 비교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셔서 좋았고, 카톡 수업은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서 그날 수업했던 것을 다시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저는 주로 원준 선생님이 수상작 풀이 해주신 강의를 많이 봤는데요. 그 강의를 보면서 제가 부족했던 점이나 고쳐야 할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고, 어떻게 해야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가장 힘들었을 때가 수능 전이었는데요. 공부랑 병행하는 게 아무래도 힘들어서 그때가 가장 슬럼프였던 것 같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슬럼프를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MT를 가장 가고 싶었는데요. MT하면 대학생의 로망이기도 하고 선배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MT를 가장 가고 싶었습니다. 입시 생활하면서 가장 마음고생하셨을 부모님께 감사 인사하고 싶고요. 같이 입시한 친구들에게도 고맙단 말 전하고 싶어요. 다 같이 화이팅!